지난 8월 7일 88세의 나이로 별세한 우봉 임해방 선생. 한국 전통무용의 거목이었던 선생의 영면을 기원하는 추모식이 8월 9일 진행됐습니다. 문화예술인 장으로 엄수된 추모식에는 선생의 유가족과 제자 4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1927년 목포에서 태어나 7살 때부터 춤과 인연을 맺은 임해방 선생. 88세의 일기로 타계하기 전까지 전통무용의 뿌리를 지키는 데 헌신했습니다. 임해방 선생님은 이제 우리 근현대사에서 문화적 격동기를 겪으면서 우리 민족예술, 특히 전통무용의 뿌리를 굳건히 지키신 전승자이시고 또 오늘날까지 우리 무용예술을 이렇게 발돋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우리 무용계의 고목이십니다. 복사꽃 고운 뺨에 아령질 듯 두 방울이야. 지난 7일 아침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며 전통무용을 전승해온 임해방 선생. 그 뜨거웠던 예술혼을 기리는 한국 대표 명인들의 헌가가 이어졌는데요. 이제 가면 언제 와요. 몰라지나 이루어 행간하지 선생의 뜨거웠던 예술혼처럼 추모식 현장에서도 또 한 사람의 예인을 잃은 슬픔과 마지막 길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뜨겁게 전해졌습니다. 평생을 춤과 대화하고 춤을 통해 소통해온 임해방 선생. 그의 춤사위는 우리 가슴에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